자, 안녕하세요. 네, 모터스페이스 네, 김현웅 기자입니다. 오늘 이제 시승할 차량은 포르쉐 파나메라 4E 하이브리드입니다. 포르쉐 하면은 이렇게 하이브리드 차량이 여러분들은 조금 의아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 대표적인 차량 포르쉐 하면은 뭐 슈퍼카 당연하죠. 그래서 뭐 911, 뭐 터보, 또 이제 911 GTS 이제 뭐 등등.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점점 변해가다 보니까 그 전에 내연기관 차랑 이제는 전기차 시대, 타이칸이 지금 이제 예정 중이죠. 그런데도 역시나 전기차 브랜드 쪽이라기보다는 이런 고성능 외계인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브랜드가 바로 이제 포르쉐죠. 포르쉐를 그동안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다가 드디어 이제 한번 시승해보게 됐습니다. 다양한 국내 차량의 하이브리드는 타봤거든요. 포르쉐는 과연 어떤 성능을 낼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효율을 갖고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파나메라 4E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 때문에 정말 좋은 차다, 완벽한 차다. 자, 바로 이 부분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회전을 하는데 이걸 뭐라 그러죠? 쏠림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자, 굉장히 강력하게. 자, 예. 이게 중력값인데 이 차가 지금 코너를 돌고 있어, 이 속도로? 그러니까요. 전혀... 이건 지금 차가 잡아주고 있다는 거지. 차가 잡아주고 있다. 거기도 뭔가 기술이 있겠네요. 자, 멀미해? 아니요. 전혀 그 없어요. 차이야. 저는 차 멀미가 되게 심한데 지금 멀미가 전혀 없었어요. 이거 매우 좋네요. 아, 고급차 타야 되는 사람이네. 뭐 포르쉐 타야겠네, 포르쉐. 저 코너링에서 무슨 기술이 들어가 있길래 멀미가 나지 않는 걸까요? 자, 이제 그 서스펜션에 각자 개별적으로 이제 이걸 다 전자식으로 구동을 제어합니다.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각 서스펜션에 어느 정도 차가 하중을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쏠림을 받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좀 이제 올려줘야지 내려줘야지 어떤 이런 전자식으로 다 제어하는데 너무 디테일하고 완벽하게 운전자가 불안하지 않게 제어한다. 이건 외계인이 만들었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저도 서스펜션을 알아요. 차량을 보면은 바퀴에 달린 스프링 같은 거잖아요. 맞나요? 그 단순 스프링인데 뭔가 거기에 기술을 달았다 그런 의미인가요? 아, 이것도 좀 설명이 이거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서스펜션은 일반적으로 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스프링이 딱 가장 먼저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프링이 달라지나? 차들마다 똑같은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 차는 안 그러고 저 차는 저렇고 이제 이런데 스프링 안에 이제 쇼버라고 따로 들어가 있어요. 예를 뭐 쉽게 들자면 자전거 옛날에 탈 때 쇼버 들어간 자전거 혹시 타본 적 있어요? 튜브 같이 돼서 스프링 역할 같이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탕 내려갈 때 걔가 충격을 다 흡수하는 거지. 그게 이제 유압식이냐 기계식이냐 종류가 또 달라요. 스프링하고 슈퍼서버랑 합쳐갖고 차체 하중을 받쳐주고 있는 게 서스펜션이라고 보면 돼요. 차량을 운전할 때 느낄 수 있는 장점들, 특징들 그런 소감이 있을까요? 일단은 시승기 하면 외관, 실내 그 차량의 특징들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소개를 하는데 이 차량은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이유가 차가 정말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현대의 코나 일렉트릭 차량을 타고 있는데 그런 차량을 타고 있는 어떤 주행 감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 코너에서도 자, 60km에서 그대로 도는데 엄청난 부담감, 막 무서움, 야 나 이러다 죽겠다 이런 느낌이 없었죠.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서스펜션이요 소프트하면서도 하드한 어떤 곳 정말 자유자재입니다. 정말 노면이 좀 불규칙한 곳으로 가면 그 부분에 맞춰서 모든 걸 다 조율을 해요. 통통 튄다는 느낌도 없고 너무 소프트해서 물렁물렁하다는 느낌도 없어요. 주행식 이제 대체적으로 평탄한 느낌을 주는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일관적인
그걸 주는 거예요. 차 드라이버가 운전을 하는데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요. 르노 SM6 탔다가 뒤에 탔다가 진짜 토하는 줄 알았어요. 이유가 AM링크라는 걸 뭐 달았다고는 하는데 뭐 일명 토션빔에 조금 하나 뭐 링크를 한 건데 뒤에서 정말 승차감이 정말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중형차면 어느 정도 승차감이 기본으로 깔리고 이게 가족들이 타는 차기 때문에 뒷좌석에 대한 배려가 커요. 그리고 이제 경쟁 차량들이 소나타라든가 말리부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어떤 승차감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아 그렇지 않아요. 소나타나 이런 걸로는 밟는 차가 아니에요. 소나타 같은 경우는 조금만 고속에 들어가면 차가 불안합니다. K5 같은 경우는 한 3세대 같은 경우는 한 120km 조금만 넘어가면 뒤가 흐트른드른들 거리고 브레이크를 한번 밟았다가 사고 날 것만 같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포르쉐는 그러니까 뭐 비교할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타보면서도 노면이 불규칙한 곳을 지나도 또한 노면이 괜찮은 곳을 지나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또 바로 브레이크. 차에서 어떤 거 잘하면 돼? 잘 달리고 잘 서면 돼. 그 두 가지를 잘합니다. 잘 달리고 잘 섭니다. 지금 이 연비를 봐야 돼요. 이거는 이 차 같은 경우는 연비. 하이브리드만으로, 그러니까 E 모드도 있어요. 그래서 E 모드로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충전하느냐? 그럼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충전이 돼요. 아마 이 차를 차 좋아하는 사람이 만약에 타면 이건 난리가 나는. 제 지인 중에서도 차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굉장히 부러워할 거예요. 이 얘기를 전해주면 사진 찍어서 계속 보내잖아. 인증샷 인스타그램. 예. 근데 드림카는 911 터보 S 아마 그 차량은 시승 차량이 없을 건데 추후에 911 GTS를 한번 타볼 건데 이건 슈퍼컵끼리 비교를 하면 맥라렌, 페라리 이제 제규어도 있고 특히 페라리랑 많이 비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페라리랑 가격도 비슷하고 페라리는 좀 야생마 같다라는 느낌이고 포르쉐는 완전히 외계인이 만들어서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 왜? 차가 전자식으로 모든 걸 다 잡아주니까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타도 엄청 잘 타는 차로 될 수 있는 게 포르쉐. 근데 페라리는 그렇지 못해. 무슨 막 자, 이제 여기서 를 낼 수 있는 도로가 나왔네요. 차가 있어서 속도를 많이 내는 거 아닙니다. 규정 속도 안에서 초반 토크감을 한번 느껴보려고 하는 거라. 그래서 이게 페라리는 정말 막 야생마 같지만 우르르르 와 뭐 이렇게 하지만 포르쉐는 정말 팔방미인 뭐 여성과 남성으로도 비교하기도 하는 정도로. 운전하면서 좀 느꼈는데 네. 잘 껴줘. 잘 껴준다. 경차 타지 마라. 경차 타면은 후대접 받는다. 지금은 이제 그 반대 상황인 거죠. 아 이거는 와 이렇게 봤는데 느낌이 없어. 승차감이 훨씬 좋다. 그 승차감 때문에 이런 엄계를 지출해야 되는가? 그거는 좀 의문이 들어요. 아무튼 이제 가격과 상관없이 그 소감은 있어요. 이제 꿈의 차 포르쉐라는 이름은 익히 들었죠. 페라리랑 함께 스포츠카의 대명사로 불리는데 그런 차를 타봤다는 것이 좀 색다르기도 합니다. 뭔가 인생에서 해야 될 것을 하나 이룬 느낌.
미안해. 아까 손 뽑길래 물 달라는 거지 싶었어요. 우리가 왜 면허를 따라고 했는지 이제 연습을 하자 그랬는지 알겠네요. 큰 그림이었다는 거. 이거를 직접 옆에서 타는 거하고 직접 자신이 운전하는 거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거 사실이니까 역시납니다. 하이브리드나 어떤 중간 지점에 있는 지금 차들은 이질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악셀을 밟고 그다음에 전기 부분이 이제 활용되고 있다가 내연기관으로 변하는 접합점이 좀 이질감이 있는데 이 차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슈퍼카인데도 불구하고 역시납니다. 전기만으로 가는 어떤 재미와 정숙성을 가지고 또 내연기관으로 갈 때는 충분한 어떤 배기음과 확실한 그냥 내연기관 차인 것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포르쉐는 포르쉐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어떤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더 관심 깊게 사람들이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게 바로 순수 전기차를 포르쉐에서 만들었을 때 과연 어떤 성능을 내고 얘기가 이제 돌게 되는 거죠. 타이칸 이제 실내가 이제 조금 조금씩 유출이 되고 있어요. 그 중간 지점에 있는 하이브리드 또한 너무나도 재밌는 대안입니다. 일반 가격에 비해서 조금 이제 비싼 듯 하지만 충분히 포르쉐만의 가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악셀을 밟았을 때 치고 나가는 어떤 힘과 어떤 전기와의 어떤 그 이질감 없는 부분들과 이 모드로도 가는 어떤 재미까지 좀 더해졌다는 거죠. 그러나 조금 아쉬운 점을 이제 조금 꼽자면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로 갈 수 있는 어떤 거리가 한정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길게 오랫동안 이렇게 가지를 못해요. 이 부분이 스포츠 모드나 스포츠 이제 플러스 모드로 이제 충전을 시키게 되거든요. 충전 충전이 나름대로 이제 빠르게 되기는 하지만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빠르게 충전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타 브랜드의 하이브리드랑 엮어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슈퍼카는 슈퍼카고 우리가 생각하는 친환경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라고 하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나 역시 포르쉐는 포르쉐다. 충분한 어떤 서스펜션과 모든 어떤 장비들의 조합과 최적화 그리고 버튼의 어떤 속도 중간에 느려지거나 이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여기까지인가요? 네, 일단.